저 목재가 뭐 워낙 커가지고 이게 작품은 아니야. 잡히지도 않아. 여기가 그 나무는 참고로 내가 누 건지 누 건지 알지. 아 나와. 요거 하나 있는 나무는 아니고 이 지어루마. 그 지어루마 여 앞에만 몇 개 커. 이거 쓰대목을 내가 이만한 군대목을 내가 팔아먹은 거예요. 요거요? 응, 전부다. 다 키웠지. 다른 사람이 키워가지고 영리하니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몇 개만 크지. 이것도. 키를 너무 좀 키웠어. 이놈이 제일 크고. 자, 요거는. 몇 년만 더 키우면은요, 1,0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 지금 찍고 있는 것들이요, 조금만, 뭐 한 4, 5년만 더 키우면, 그냥 1,000만 원, 한 그루당 1,000만 원씩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분재 형식으로 하면은요, 지금 현재도 1,000만 원 넘어요. 이게. 나머지는 한 20점대. 나무를 같은 2키에는 자 요런 나무들이 지금 이제 600 한꺼번에 다 팔아도 한꺼번에 다 팔아도 600, 700이니까 뭐 한 500점이면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금액이. 자 요게 지금 이제 다 분재 형식으로 지금 키운 나무거든요. 이게 원래 원소재가 이거는 분재예요. 분재목을 어렸을 때 분재목을 갖다가 키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모라통으로 팔아도 지금 600, 700만원 얘기하잖아요. 낱개로 얘기하면 이건 이 정도 목 되면은요 1,400, 1,500을 지금 현재 불러도 아깝지 않은 그 정도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대 자체가 이건 분재목이에요. 조형수목이 아니라 이게 또아리가 벌써 틀리잖아요. 키가 작고 그냥 뭐 이런 거 두 개 막 벌써 틀리죠. 나무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죠? 아주 굉장히 분재목으로는 최고의 뭐 자태를 지금 뽐내고 있다. 이미 그런 수형을 갖추고 있는 나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경수로 자란 나무하고요. 이건 지금 찌들목이라고 하는 건데, 자 찌들목은 애초 분재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요쪽 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것도 보세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이 여기서 더 이상 키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더 키우면 웅장하기는 하지만 분재목으로서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너무 크게 키우니까. 요런 거 조금 작잖아요. 네? 이게 지금 분재목 원태생이 분재목으로 키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정상적인 소나무를 갖다가 이 정도 높이를 키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4년 5년 정도 이 정도 키면 목대가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요 정도 조금 굵으면 요 정도 여기 밑에가 또아리가 자 그런데 뭐 4년 5년이면 이 정도 뭐 5년까지도 안 가죠. 그냥 쭉 자라버리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끔 해가지고 키운 게 분재거든요. 그 분재목을 갖다가 여기에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점점 키워버리면 뭐 4m, 5m씩 이렇게 막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재목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 찌들목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딱 이만한 게 키워야 해요. 이 키에, 이 사이즈에는. 더 키우면은, 키 위에를 키우면 값이 떨어지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키우라고 했더니 자식이 한 단계를 올렸어. 난 나무도 좋구나, 이거. 내가 팔아먹은 거야, 이거. 자,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요게 키가 1m 12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손목이, 이 목대가 벌써 틀리잖아요, 굵기가. 한구루랑 예. 근데 이 가격이 맞아요? 야, 이거를 아, 큰 한구루당 게안 맞는 거예요. 모라통으로 사는데도 600만 원씩 예. 달라고 그런다고? 400만 원 준다고 안 판대요. 아이고. 그런 게 20억은 안 맞아요. 그런 집 알아본 적이요. 원맞맞 그런 게이 집한테는 아 그것도 그 아까 그 500개 있는 거 그거 네. 1000만 원씩 들어갈 거예요. 그거 50억 그 집은 맞겠어? 이거는 요리가 좋아. 요리가 좋고 철수 떨어지고. 그래도 뭐, 방울은 다 맞는 것 같아요. 목대나 수령들은 뭐 그래도 꽤 큰데요. 그리고 네, 잘 잡혔는데. 아, 다 내가 분재목 내가 파는 거란 게. 아, 이거 사장님이 키워가지고 아, 파신 그렇지, 거야? 그렇지. 목대는 좋네. 아틀리, 아틀리. 잘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까 저 내가 분재목 있었지. 자,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요런 거. 여기서 목대가 올라가지고 우측으로 쫙 꺾어서 고기.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고기 1단 살았죠. 그 네, 다음에 사장님이 키워. 2단, 3단, 요 위에가 4단이에요. 그래서 이 목대가 벌써 이 높이에 비해서 목대가 굉장히 굵잖아요. 이 전체적인 수고에 비해서. 이게 이제 분재목을 어렸을 때 성장을 못하게 하고 밑에 또아리를 굵게 만들어주는 게 분재잖아요. 시간이 무진장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 정도 나무로 자라려고 그러면 일반 소나무 갖다가 심어버리면 이거 한 3년이면 자라요. 이만큼. 그러면 뭐 목대가, 그러니까 대충 요 나무 있죠. 뭐 요런, 요 정도의 두께로 그냥 쫙 뻗어버리니까 모양이 안 난다는 거죠.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못 자라게 만들어서 이게 4년이면 자랄 거를 갖다가 20년을 자라게 만든 게 바로 분재예요. 그래서 분재의 가치가 세월의 그 가치가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녹아버린 거잖아요. 그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시간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게이 목대예요, 목대. 그래서 이게 비싼 겁니다. 딱 맞는 거라니. 키워가지고 다 이거 넘기신 거구나. 요거 한번 보세요. 근데 네, 알아요. 이제 요리가 좀 떨어져 요리가. 이게 이제 단가를 이제 이거 뭐 몰아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1000만 원 말했는데 아니 싹 몰아서 500만 원 아 600만 원이다 600만 원 싹 몰아서 이제 하나씩 물으면 1000만 원씩 그래 하나씩 돌려면 1000만 원씩 받고 맞죠?
누구라 누구라 누구라. 내가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이렇게 봐요. 3년 전에 이제. 이제 요리는 한 5, 60대 되잖아. 이렇게 괜찮고, 저쪽 뒤로 저까지 있거든. 이렇게 좀 해야지. 나 잠깐만 맞으면 이런 거 필요하지, 사장님. 아, 그럼요. 아, 물건이야, 이것도 괜찮지. 아, 뭐. 사장님 마음 이런 거는 어느 정도면 돌아가요. 어? 솔직히 이제 마음을 얘기를 해야지. 아예 얘기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러면 하지 마요. 네. 안 돼요. 요새는 흔제목 내려오도 안 해. 이렇게 피종 것들 내려오도 안 해. 자, 이나마 아주 기가 막히죠, 목대가. 자, 이 목대 굵기도 굵지만, 내려와서 여기서 쭉 올라와가지고, 원대가 올라가고요. 여기서 꺾어가지고, 우측으로 또 하나의 이 수형을 잡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살밥이 지금 많아서 그렇지, 지금 살밥이 많은데도 나무가 다른 나무하고 틀리잖아요? 짧고, 그 다음에 목대가 굵고, 그 다음에 곡이 잘 살아있고, 자, 수령을 양쪽 좌우로 아주 잘 뽑아줬잖아. 아, 이런 것도 싸게만 산다 그러면 그냥 이거 만들어 놓고 키우면 이거 대박이지. 자, 이건 심어놓으면 이제 나무가 굵어지면 굵은데. 네. 이쪽 들만 넣으면 잘 안 돼? 그래, 바닥에. 맞아. 자, 이 나무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도. 이 목대가 이 정도면은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이 수피가, 껍데기가 이미 1cm 이상 골이 쫙쫙 벌어졌어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서 그렇지, 이 나무에 골이 베개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장마가 지면은 막, 물이 막 쏟아지면, 막 골짜기에 이, 막 흙이 막 파이잖아. 그 골이 베기듯이. 벌써 여기 골백인 거 보이죠, 여기.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압니다. 해서 우측으로 꺾어가지고, 또 여기서 또 틀었어요, 위로. 이것도 왼쪽으로 틀고. 이건 꼬은 거예요. 이게 나무를 비틀어버린 거예요. 나무를 비틀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꺾이는 거거든요. 그 이 비틀은 사이에 이 수피가 막 터져버린다고. 껍데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비틀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 가서 실물로 보면 기가 막히죠, 이게 작품이. 네. 키워가지고 먹어야지. 이거 지금 키가 너무 올라왔어요. 네. 이거 지금 키가 좀 작아서 저 연차별로 올라와야 해요, 이렇게 앞에 같이. 그래야 이제 너무나 키워버리면 사이즈 비해서 키가 커버리고 종이 떨어져버려요. 이게 지금 분재 스타일로 지금 수정 잡은 것들이잖아요, 다. 그게요. 분재 스타일로 만든 건지. 이렇게 만들어, 이 사이즈, 작은 것 사이즈.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이제 좀 크고, 뭐 푹 크고, 아까 우리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키를 키워버리고 간단 거야. 아, 요런 거 아주. 웃기거지. 모양 아주 제대로. 지금 여기 사장님 거는, 제가 영상을 잡았는데, 그냥 기본이 다 1,000만 원, 한 그루당 기본이 1,000만 원이에요. 이 사장님이 이제 어렸을 때 이 나무를 키워가지고 지금 제3자한테 넘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걸 추가로 이제 키운 건데, 자, 요게 한 1,000, 이거 뭐 많이 높아봐야, 1,700, 2m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목대가. 아주 그냥 모양이 좋잖아. 그래서 이런 나무를 맨 바닥에다가 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한 2m, 1500에서 2m를 이렇게 올려버려요. 바닥에서 위로 띄우는 거죠, 나무를. 그러면 1500 정도를 갖다 띄워놓고 위에다가 이 나무를 갖다가 딱 얹혀놓는 거죠. 이게 지금 맨 바닥에 있어서 그렇지. 이거를 1500, 2000 정도를 띄워놓고 위에다가 화분 딱 심어서 딱 올려놓으면 이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냥 먼 데서 딱 보면 그냥, 아, 소리가 나오지. 나무 진짜 기가 막히다. 이런 나무들이, 이 어린 나무들 있죠. 이렇게 크기 전까지의 어린 나무들. 그런 것들이 보통 200, 300이에요. 200, 300. 이런 나무를 갖다가 뭐 10년, 20년씩 키우는 거죠. 이 키우면, 이거 착 키워놓으면 나중에 이거 그냥 4천, 5천씩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지금도 이거, 이게 원태생인 분재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나무 하나 분재목으로 이거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요, 이 정도면 최하 천, 수도권 갖고 가면 1500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쉽게 아무나 못 사지. 그래도 작자는 다 있어요. 그 뺐네. 이게 다 사장님 실력 아니야, 이제. 아, 이렇게 많대요. 세월이 가면 잘 안 됐어요. 서울 주시구만. 가요? 네. 내가 볼 땐 상관 안 하죠. 그 찌들목도, 내가 볼 때는 찌들목도 지금 그 묶어놓은 거 8개를 1500만 원씩 팔았대.